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어붙고 또 일부에선 살얼음이 껴 출근길 빙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 내린 눈은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요.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곡성 등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눈은 곡성 7.3cm를 제고로 광주 5.3, 목포 3.1cm가 쌓였는데요. 많은 눈으로 구례, 성삼재 등 일부 지역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또 시내버스 6개 노선이 단축 우회 운행되기도 했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눈과 함께 곳곳이 통제되며 출근길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은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에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2에서 7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도 매섭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0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닷길이 일부 막혀 있습니다. 목포로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이 발이 묶였고 완도 6개, 여수도 3개 항로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KBC 전현우입니다.